자, 개수 묻는 표현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many care are they? 그래서 how,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많아. Many care 참 써볼까요? Care 참, okay. C-O-T. O-E-R? 이렇게? 네, S. 그 다음에 are there they? there 아닌데? there 맞지? 오케이, 잘했는데 뭐 틀렸겠죠? 당연히 care. carrots가 틀렸죠. 아, carrots랑 이거 오늘 요즘 이거 적는거 거의 다 어려워요. 그래도 mushroom은 매워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mushroom은 확실하게 하고 carrots는 좀 어려웠어? 네. 자, carrots 우리말로 한 소리 써볼까? 우리 panic 할 때처럼. Care or two. 그다음에 와. Care. 이건 선생님 손필기로 써야 되겠다. 타이핑 하려니까. Care. 이렇게 되죠. 네. Carrot. 그럼 이거 아닌가? C A C A R O C H S. 이야, 완벽하다. 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Carrot. 알이 근데 두 개예요. 얘도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츠 소리 나는 경우에 CH도 츠 소리 내지만 자, 당근 한 개는 캐러트야, 캐러트. 투, 에, 어, 러, 트. 당근.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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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돼? S. 그러면 트 하고 스가 합치면 우리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 츠. 츠라고 트스, 트스. 이렇게 발음하기, 발음하지 않고 츠라고 발음해. 캐럿트츠. 캐럿트츠, 캐럿츠. 캐럿트츠. 나는 발음 되는데? 오, 캐럿트츠 돼? 캐럿트츠. 캐럿트츠. 캐럿트츠 더 빨리 해봐. 캐럿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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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츠. 캐럿트츠. 캐럿츠. 캐럿츠. 캐럿츠 되잖아. 캐럿트츠. 이거는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캐럿츠 다시 써볼까요? 아. C-A-R R-T-H O-T-H T-S. 오케이. 그래서 당근 몇 개인지 궁금한 거.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아. 일단 뭐에 대한 설명할 거냐. There. 여기부터 할까? 여기부터 할까? There는 몇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 두 가지. 무슨 뜻하고? 그, 뭐였지? 오랜만에 하니까 다 했다.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죠. 얼마나? 이거 한번. I go there. 이거 뭐였더라? 나는 얼마나 걸었나? 아니지? 나는 걷다. 나는 간다. I'm go. I'm go가 어딨나? go가 하다신데 비동사를 왜 넣나? I go. I'm. 나는 간다. I go there. I'm go 아니라니까 여기 I'm이 어딨어 이 꼬까 아니야. I go there. I go there. I go는 나는 죽는다. I go 간다고요. 네. There가 뭐였더라? There 나는 간다. 어디? There가 뭐였더라? 나는 간다. 거기에. 거기. 그래서 there의 첫 번째 뜻 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근데 여기 거기로 거기에라는 뜻이 없는데? 난 두 번째 뜻은 뭐였어? 거기로. 거기에나 거기로나 똑같은 1번 뜻이고요. 많은. 있나요? 있다 있다. 아, 있다? There가 있다라는 뜻이 있을까? 그러면 있다? 비동사는 뭐하지? 있다 있다. 와, 비동사랑 똑같아. 왜 비동사 여기 있는데? 얘가 있나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있지? 뭐가 있지? 얼마나나 하우 매니 어 당근 들 아 들! 아 들이야? 어 그럼 얘는 왜 붙어있어요? 아 맞네. 그러면 얼 대열 하우 매니는 얼마나 많은이고 캐럴은 당근이고 헬스이고 정답! 그럼 뭐야 뭐? 아무것 아 맞다! 아무 뜻 없고 대열과 아무 뜻 없을 때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 그래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비동사 뜻이 강제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이다 아 있다 있다 그래서 뭐뭐 여러 개가 있다 라고 묻지 않는 표현일 때는 뭐라고 한다? TH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 왜 이렇게 느려? 맞아 알겠는데 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다? To There There are 뭐가 있다 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 뭐가 있다 그러고 있어 뭐가 있니? 라고 묻고 있어 뭐가 있다 아 뭐가 있나? 오케이 There are는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아 그래? 뭐, 그럼 아.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봐. 아 읽어보세요. 아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There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there가 묻는 느낌 are 들어. Are there?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란 뜻이고 Are there는 그럼 뭐겠어요? 무엇이 있니? 있니? 란 뜻이겠지. There는 아무 뜻이 없다고요 여기서. Are there? Are there? 있니? 있나요? Are there? Are there? 있니? 있어?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있니? 몰라요. 복수요? 아 모르겠어? 아니요 오늘 복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ow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누구랑. 아 누구? How. Who are you가 뭐였더라? 아 아니지 how를 Who 또... are you가 뭐였더라? 나는 누구니? Okay. Who는 무슨 뜻이야? 어디? 네? 아니지 Who are you가 너는 누구냐인데 Who의 뜻은 어디라고? 아니지 Who는 뭐였더라 아 거기 있는데 여섯 가지 그거?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있네 Who are you가 무슨 뜻인데? Who 아,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럼 Who가 무슨 뜻이었어 이 똑개야 누구? Where are you는 너 어디 있니였지 똑개야. 네. 아, 아 왜 누가 했든 이다 있다. 아 정신 차리시고요. 뭐예요? 아 그런 말하니까 다 헷갈리네. 그러니까 다, 자꾸 말을 하는 거. 아 how how how. 응, 왜 how? How의 뜻은. How are you? How are you? 어디? 어디에? Where are you? 어디에? 어, Where are you가 무슨 뜻이었어? Where are you? 어디에? 그럼 where는 무슨 뜻이야? 아, 왜요? 어디에요? How에 누가 했듯? 언제? 아, When do you go to school? 아니야, 그럼 뭐지? When이 아니고 Weather. Weather! 아, Weather도 아니야. 지금 how의 뜻을 묻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어 언제 여기 있다고 그래 when이라고 어디야? 어떤 어떻게? 뭐 다 해라 다 해 아, 뭐. How are you? 너 어떻니? 어떻니? 그리고 어떻니? many의 뜻은 많은 개수가 많은 영어는 개수가 많은 거하고 양이 많은 걸 다르게 생각해요 양이 많을 때는 양이 많은 much much you야 you you are much much okay, 양이 많은 much much 개수가 많은 much 아니지 how many many 그럼 how many 합쳐서 뭐겠어? 그러면 how many 합쳐지면 how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뜻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많은? 오케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어찌나 많은. 어찌나 많은. 캐러츠의 뜻은? 당근을. 당근은 셀 수 있어 없어? 스킬인데 여러 개 있어야 못 세요. 그렇죠. 그러면 개수로 양이, 개수로 따지겠어? 양으로 따지겠어? 예,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much, how much가 아니고 뭐가 있어? Many. How many가 있는 거야? How many is five?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carrots의 뜻은 뭐가 된 거고? 어찌나 많은 당근들, 얼마나 많은 당근들, 어떻게나 많은 당근들. Are there의 뜻은? 있니? 있니?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니? 개수 묻는 표현, 그래서 배웠네. 개수 몇 개인지 궁금할 때. How many 뭐뭐들 있니? Are there? Are there? 됐습니까? 네. 책이 몇 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s이라고? How books? Okay, 책 몇 권이나 있나요? How many books are there? How many books are there? 너무 슬프네요, book이라고 해야 돼. Okay, 남자아이들 몇 명이나 있나요? 남자아이요? 무시면 How many boys are there? 여자아이들 몇 명이나 있나요? How many girls are there? 사람들 몇 명이나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여기는 S 안 붙여요. People 자체의 뜻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그럼 사람은 뭔데요? 사람은 person. 와, 이게 둘이 같은. 들만 빼면 엄청나게 바뀌네.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래. 이런 애들은 규칙 복수형이고요. 규칙 복수형은 그럼 뭐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S를 붙이는. 그렇죠. S를 붙이는 애들은 규칙 복수형이고요. 복수형.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유 조디. 복수형 맞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당근 몇 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케이, 세 개가 있대요. There are three. 오케이, there are three 뒤에 생략된 말. Carrot이야, carrots이야. Carrot. 오케이, 3라 했으니까 둘 이상이죠. 네. 그러면 복수형 써야 되겠죠. 복수형. 이야, 나 마이크한테 복수. 오케이. 선생님한테도 복수 이야. 자, 근데 비동사는 R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고, M도 있고, R도 있고, is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왜 M 아니고 is 아니고 왜 R 써야 될까요? There이랑 같이 뜨는 비동사가. 아, There랑 같이 쓰는 게 R라서? 네. 틀렸는데요. 뭘까? 오케이. 누가 있대요? 누가? 무엇이 있대요? 음식. 어? 무엇이 있대요? 무엇이? 네. 무엇이 있답니까 지금? 누가? 당근 세 개가 다 있다 이러고 있죠. 네. 그럼 누가 있다고? 무엇이 있다고? 당근. 당근 몇 개? 세 개. 그럼 three carrots는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It. 아, it. It 뜻이 뭔데? It. 아, it야? 아, day, day. Day, day. Three carrots는 여러 개잖아. 그럼 당연히 안만기를 봤자 뭐예요? Day. Day죠. 네.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Day is are요. 그래서 여기에 있단 얘기할 때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쓰는? Day. Day랑 같이 쓰는 누가 있다? R. R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근이 하나 있다 해볼까요? 지금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당근 한 개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Day is. 아, it is. It is a carrot. It is a carrot의 뜻을 써줄까요? It
seed is a carrot은 그것은 당근입니다지. 당근 한 개가 있다가 아닌데요. 뭐지? 아 맞네 이거. 아 there is 아 there is one carrot. 그렇지. There is one carrot. One carrot 해도 되고 there is a carrot 해도 되겠죠. on은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 거야? 아, 나 의요. 라는 뜻으로 무슨 시 앞에 쓰는 거라고요? 시작. 이즈씨 아 하다씨 아 캐럿이 하다씨구나 당근 하다야 아 아니요 오케이 이름씨 앞에 쓰이죠 어 캐럿 안만기는 맞죠 뭐야 다음 이즈요 그러니까 이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라 뭐야 이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얘기할 때는 뭘 쓸 수밖에 없다 이즈요 There is a carrot There is a carrot 오케이 세 개 있어요 There are all three carrots. 맞습니까? 근데 한 개 있으니까 뭐라 그래? There are one carrot. 얘는 왜 소리를 안 내니? There is one carrot. There is one carrot. There is a carrot. 선생님 종이가 영어로 뭐예요? Paper. 아 그럼 이 학원에는 아르바드 페퍼리 있나요? 오케이 종이는 영어 단어에서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이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How much? 오케이 얼마나 많은 종이가 있니?라는 표현. How much? Paper is there. 오케이 이거 왜 are there가 아니고 is there일까? 셀 수 없으면 그럼 개수로는 몇 개야? 이렇게 개. 덩어리로 생각하는데 몇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한 덩어리요 한 덩어리니까 그래 안만 길어봤자 뭐냐? is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저긴 is 종이 한 장 종이를 굳이 세고 싶으면 종이를 세는 게 아니고 종이를 세는 단위인 장이란 뜻의 피스를 써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은 뭐라 그러냐? A piece of paper. It's a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A piece of paper. Paper. A piece of paper. A piece of paper. 오케이, 종이 두 장은 뭐라 그러냐? Two pieces.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This is paper. Two pieces of paper. This is a paint. 아 혀를 아직 더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럼 이 학원 얼마나 많은 종이가 있나요? 했잖아. How much paper is there in this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선생님 이 학원. 그럼 몇 장인지 궁금하면 how many pieces of paper are there? How many pieces of paper? How many pieces of paper? 그러니까 이 학원 종이 몇 장 있어요? Pieces of paper. 내일까지 네가 세려가, 네가 알바 좀 해줘. 왜요? 선생님 말씀 물어. 선생님 할 일이 많아갖고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선생님 맨날 놀기만 하는 거 같은데. 웃네. 아까 전에 맨날 게임 하고 있던 거 같은데.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아까 게임 하는 거 봤는데. 와 이제는 뇌피셜이네 아, 이제 소설 쓰는구나 버섯 몇 개 있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mushroom pop? Mushroom? How many mushroom? M-A 멀리지 M-U U-S-H-R-O-O-M Mushroom! They are there 거의 틀렸는데요? They are. 어, 그거는 뭐 they라고 안 하고 there라고 쓰고 there라고 썼고 그거 말고 딴 데 틀렸는데요? How many are mushroom? 아! 근데 아쉽네. S 안 붙일 걸. 그래. S 안 붙이면 틀려요. 말이 네? 안 됩니다. 벌써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지금? 그럼 당연히 복수 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버섯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It's 4개. Okay,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개 있다고 그럴까 이번에? 오, 다섯 개가 있다. It is. There is pipe. 써볼까요? I-F-I-P-E. 뒤에 생길 때만 뭐예요? 바로 mushroom. 그렇지. 어디가 틀렸게? S를 안 붙였지요. 다섯 개나 있는데, 복수! 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밑에 복수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You're five mushroom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다섯 개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There are five mushrooms. 자, 잘 보세요. 지금 뭔 일이라는지. There are 묻지 않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 때 there are는 묻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가 되고 있고 are there가 있고 그 다음에 five라는 대답은 다섯 개니까 몇 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네. 영어로 몇 개가 뭐예요? 몇 개요. 몇 개가 뭐예요? 몇 개요. 얼마나 많으니 뭐예요? 얼마나 많으니나 몇 개나 똑같은 말이죠. 네. 얼마나 많은 버섯이 있니? 몇 개 버섯 몇 개 있니?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몇 개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네. How many?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fiv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하고 있죠.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를 그 자리에 숫자 자리에다 집어넣고 묻는 말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네. 예 데리고 가야 돼. 네. 이 뒤에 How many are there mushrooms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는 애도 있다니까.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 때? 이름이 누군데요? 알려주세요. 오케이. 왜 와서 복수하려고?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케이. 감자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potato? Are there? Okay. How many potatoes? 써볼까? P-O-T-A-T-O-S Potatoes Are there? 아 맞는데 이번엔. 자 감자 한 개는 포테이토죠. 근데 네. 이렇게 O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해야지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S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ES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자주 만나면서 감자 반갑네? 너 요러 개일 때 S 안 붙지? ES 붙지? 이러면서 멱살 잡고 맞아 아니야! S야 ES야! 감자 너 근데 어떻게 포테이토까지 맞았네. 네 잘했어요. 포테이토 ES나 ES 붙이는 거 너무 어려워. 그래 지금 당장 너 보고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자주 내가 그래서 만났잖아. 막 얘기했잖아. 내가 너 고소할게. 한 2년 2-3년에 걸쳐서 자주 만나면서 자주 만나면서 어떻게 생긴 애 만나면 이렇게 생긴 애 만나면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한테 사기 칠라 그래 이게 맞잖아 라고 해주세요. 저 고소할 거예요. 그래 고소해. 이렇게 생긴 애 만나면 고소해. 어디 나한테 사기를 칠라고. 아니 버섯 자체는 영화 만든 사람한테 고소할 거예요. 오케이. 아우 그러면 한몇 천만 명을 고소해야 되겠는데. 왜요? 변호사비 감당되겠어? 왜요? 어? 왜요? 영어 만든 사람 딱 한 명이야. 야 영어는 한글처럼 한 명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몇 천 명을 고소하면 되겠네. How many potatoe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are there? 뭐래? 저거 저런다니까? How many potatoes are there?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아니, 물어봤는데 근데 아홉 개 있대. How many are there? Nine. 뒤에 생일 때까지. Potatoes. 오. 만약에 한 개 있으면.
대답 is what potato? Potato. 아 potato. 오. Potato. 그리고 there is a potato. 해도 된다. There is a potato.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 potato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 저기가. 아니 그렇게 발음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이제부터 그렇게 발음하세요. There are 9 potatoes. There are 9. There are 9.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파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many are 그다음에 양파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How many? 이거 했고 여기까지. How many onion? 오케이. 써볼까요? 문제래요. N O I. N O I. 아 O N. O N. O I N. I N. 아니 O I N. O O I N. O N. O N. 와 onion. 어이넌. 어이넌이요. 어이넌. 어이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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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이넌. 어이넌. 어. 양파 어이넌이죠? 아니요. 어디요? 언니. 어. 니. 니. 언. 언. 어니온. 어니언. 어니온. 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고요. 어이. 어디 온도 왜요? 양파 셀 수 있어 없어? 있긴 하죠. 셀 수 있긴 하죠. 지금 양파 몇 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How many onions are there? How many onions are there? How many 오케이. 콩이 몇 개인지 궁금하면? 콩이 있었나? 거기에?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 아니에요. 콩이 영어로 뭐였더라? 아 저 지금 콩비니 아니라 콩비니. 콩비니 몰라 콩비니. 아이고 콩비니도 모르고. 콩 몇 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beans are there? 콩비니 몰라? 네. 양파 어니언 몰라? 양파 어니언 알아 몰라? 네. 어 감자 캐럿 알아? 아니 참 감자 포타토 알아? 네. 당근 캐럿은? 알아요. 당근 캐럿 알아? 버섯 머시룸? 알아요. 버섯 머시룸도 알아? 네. 콩비니 알아? 당근 캐럿 알아? 감자 포타토 알아? 네. 양파 어니언 알아? 네. 진짜로? 네. 버섯 머시룸? 알아요. 네가 해봐. 네. 콩비니 알아? 네. 야, 콩비니 몰랐잖아 너. 아니요. 콩비니 몰라고 그걸. 콩비니 몰랐어. 그걸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와 이놈 새끼 이거 봐라. 사기치는 거 봐라. 아니에요. 와, 보세요. 저 이제 읽을 줄 알아요. 완조해야 되겠다. 완조. 완조는 알아요. 완조해야 되겠어. 완조. 완조가 뭔데요? 완전 조심. 화장실 다녀오겠는데 키 좀 내놓으세요. 쉽게 말하는 거 봐라. 따빠.